제가 간단한 내용들 좀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또 요거를 폈어요. 전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가장보다 주가가 상승을 나오려면 무조건 전일보다 아니면 전봉보다는 무조건 늘어나는 봉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영화금속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게 보였죠? 전년도보다 거래량이 약 70% 아니면 50%, 80%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아,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다음 그거에 대한 재료는 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힘을 가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포인트, 무조건 거래량, 포션, 힘,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당연히 연봉이기 때문에, 연봉, 우리가 지금 단타를 하고 해서 뭐 10%, 20%를 예상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연봉을 제가 이제 계속 반복 학습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적응이 되게 되면, 연봉 하나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 300%, 500%입니다. 그래서 이 장초반, 지금 3월이에요. 3월인데, 이러한 이제 숨어있는 종목들, 장초반부터 잡고 있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뭐 비중을 100%는 다 당연히 이제 실을 수는 없겠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으로 해서 100%, 200%, 300% 수익도 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년, 전봉보다는 100%가 늘어나는 이러한 거래량을 유출을 해서 진입을 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이 아니고 이제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이 예시들. 제가 계산기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봉에서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바로 아까 뭐 부산 산업도 280주죠. 280만 주인데, 여기 보시면 2,400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그리고 12개월, 1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보통 200주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아, 그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가장 이제 주식이 어려운 게 뭐죠? 언제 상승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타이밍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이제 만약에 아까도 제가 뭐 영화금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50%, 70%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여문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한다. 주가가 횡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먼저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가끔씩 급등하기 전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좀더 풀어드리는 거긴 한데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요로 이걸로 예를 들면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만들어 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평단가도 낮춰가는 이러한 원리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도대체 거래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0에서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100. 이 100이 한 달이 아니죠. 단 하루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탁 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급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러한 거래량이 지금 제가 이 눈치 빠르신 분들, 그 다음에 주식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이러한 원리로 진행이 되는구나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션 기법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시간, 그 다음에 주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뭐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뭐 종합 주식이 종합 예술이라는 거를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기 24에서 하루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본격적인 힘이 채워지면서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매직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당연히 이제 증가가 됐는데,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이제 일진전기가 있었어요. 일진전기, 그 다음에 일진, 그룹주, 홀딩스, 많은 급등세를 보였고, 바로 실리콘 응급제로 해서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언급도 드렸었는데,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바로 매직봉이 출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에 나오게 되게 되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P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진 전기는 바로 발 빠르게 이제 이러한 루머, 다시 말해서 소식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맞지만 이제 폭문으로 해서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런 내용에서 이제 하락은, 급락은 나왔지만 금일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수익을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일진 전기를 예를 들어 드린 이유 뭐죠? 바로 거래량에서 매직봉이 출현을 하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진입을 하시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매매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게 이제 조건, 이제 검색식이죠. 네, 검색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직장인 분들 도대체 이게 나누기 24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선별하기가 어렵다. 그럼 제가 이제 조건 검색식을 지금 이제 생성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유입하시는 노란톡방 유입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완성되는 대로 제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차트에 표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 매직봉 표시가 되고 나서 진입 재료도 확인하시고 얼마큼 시장에 주목을 받는지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실 거는요. 제가 이제 전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선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일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0. 아까 말씀드린 이제 P0로 해서 눌림이 될 수도 있고요. 5일선 위에서는 이제 P0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1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3은 이제 21선에도 있는데 간혹 요즘에는 일부러 21선을 이탈하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 근데 22선을 이탈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이제 쌍바닥 패턴을 이제 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으로 보이게 되면서 뭐 짝꿍댕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2선을 일부러 깨면서 손절 물량을 받아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평선만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석 툴도 같이 접목을 해서 호가창과 같이 저기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 베이스는 바로 이평선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가장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데요. 아까 신성 델타 테크도 그렇고, 이제 약간 좀 번외긴 한데, 금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종목도요. 여기서 사실 좀 더 여기서 도지의 모형 아니면 혹은 상승을 나왔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이러한 형태도 좋은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히든 종목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점은 이렇게 잡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목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피코그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이었을 거예요. 2월 28일이 제가 이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지금 두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피코그램은 뭐가 있죠? 바로 원자력, 원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의 이슈가 얼마 전에 됐었죠. 그래서 28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폴란드 관련, 원전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피코그램 말고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고 관심권이라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코그램을 제가 종가에 부근해서 이제 좀 장이 마감할 때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 거래량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죠? 바로 5억 6,400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매직봉
첫 매직봉이 출연을 하게 된 다음에 도지의 상황을 만들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된 날은요, 바로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이고서 3월 2월 28일은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네요. 이제 3월 달에 바로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슈팅성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2,352만 주의 거래량이 이제 필요가 하다라는 거고, 2월 13일에 이와 같은 거래량이 이미 충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는 이제 폴란드 원유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을 빨리 선별을 해서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평선에 대한 제가 이제 뭐 P1, P0, P1, P2, P3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P1까지는 이제 아니고 5일선을 다시 한번 제가 응용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터치를 했을 때, 터치를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직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P1, P2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어땠다?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근데 재료는 만들어져 있고 거래량은 급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이탈을 한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했을 때 돌아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세력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진입을 하셔도 좋은 그런 구간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있죠? 바로 5일선을 재탈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윗꼬리로 건드렸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진입을 하셨다. 그래서 좀 응용편이라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응용편을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계속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피코그램 이렇게 접근을 했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다. 이때 이것만 해도 20%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아까 그 쌍바닥 패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P3가 됐을 때 일부러 요즘에는 21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지지로 확인을 하고, 짝꿍댕이라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우리 피코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한번 봐볼게요. 바로 이제 KEC입니다. KEC가 제가 이제 2월 28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KEC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기가팩토리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로 해서 수혜로 해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미 멕시코는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와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점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제가 이제 테마 술사니까 테마로 해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는 어떻죠?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KEC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로 이제 기법으로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2년도에는 바로 9억 7,070만 주 정도가 22년의 거래량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상 보셔야 될 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상상이 된다. 그 연봉만 딱 보게 되면 20년도에 도대체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찾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주자주 눈에 익히시다 보면은 50%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 100%, 200%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자주 반복 학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지금은 요 22년 내 거래량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바로 일봉으로 가서 얼만큼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누기 24를 제가 이제 해 보니까 약한 4천만 주 정도
4천만 주고요. 뭐 이제 약간 응용 편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 3,900만 주라고 칠게요. 3,900만 주 정도는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뭐 기법이라는 게 100%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900만 주, 3,800만 주 이 정도 되게 되면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부과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재료를 봐야 되겠죠. 예, 재료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월 9일 날 이미 대략적으로 7,900만 주.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늘어날 것 같아도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한 달 거래, 필요한 거래량을 2일, 3일, 4일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넉 달치의 거래량을 채우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 그래서 개미들을 털고 급등을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통신 발달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빠르다.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또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900만 주가 여기에 충분히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진입을 이제 관심을 이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지금 바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눈여겨 보셨다가 진입을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2월 28일 날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었죠. 이때 눌림 때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종가 부근 때 이제 진입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때 이제 KEC에 대해서 테슬라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극비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로 시가 갭을 뛰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연봉을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간혹 이제 주식 공부 하시거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목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주가는 상승이 지금 돈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 있고 급감을 했고 기가 팩토리에 대한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손실을 해서 주가는 끝난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게 되면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이변이 있지는 않는 한 뭐가 있다? 횡보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12월 달에 나무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플페이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차후에 바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것도 다음에 차후에 한번 예시로 해서 이것도 이런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KEC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분들 어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를 했고 뭐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되시면 예,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 또 종목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기법 강의 여기까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